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디스아너드. 디스아너드 공략인데요, 여러분들. 디스아너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엘리베이터 기술 이렇게 써주시고요. 한 번 더 써주시고요. 앞에 점프해주신 다음에 왼쪽 대각선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왼쪽 점프해주신 다음에 앞으로 가셔서 F로 넘겨주시고요. 이야기는 다 스킵하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앞으로 쭉 올라가셔서 이 왼쪽으로 가주신 다음에 저기 여제 제스민한테 가서 얘기를 들어야 돼요. We've gone beyond that question. 그러면 한 마리의 문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걔가 굉장히 말이 많아요. Save them from the plague if we can. All of them. Very well. We will not speak of this again. 너 저기 앞에 보이는 애는 이제 이름 기억이 안 나요. 뭐였지? 잠시만. 갑자기 기억 안 나. 에밀리? 맞나? 어쨌든 쟤는 아예 딸이에요. 제 딸입니다, 여러분들. 제 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제가 낮 동안 계속 녹화를 했던 건데 제일 잘 된 영상을 제가 오늘 갖고 왔어요. 어쨌든 우리 여자한테 제가 이제 소식을 에밀리 에밀리 맞죠? 순간에 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노는 겁니다. 이렇게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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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 없어요. 지금은 이 주변 보고 저 에밀리도 지금 할 거 없어서 팔을 흔들고 있죠. 굉장히 심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기다렸다가 엄마 슬퍼 보여요. 아니야, 어머님은 더 슬픈 일을 당할 거야. 경비들이 어딨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비들이 사라졌죠? 여기 왼쪽 위에서 바로 이상한 놈들이 뛰어옵니다. 그럼 이 뒤에 숨어가지고 바로 점프해서 죽여주시고 바로 총을 쏴주신 다음에 죽여주시고 한 마리가 더 있어요, 여기에. 이 앞에 있어가지고 오면은 바로 대가연.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 엄마는, 우리 여제는 바로 미국으로 떠나게 돼요. 제가요. 이렇게요. 아유 아유 우리 못생긴 에밀리. 잘 가요. 미국 티켓. 마미. 그리고 납치당합니다. 배드 엔딩으로 끝나는 공략법은 없나요? 그냥 다 죽이세요. 그럼 배드 엔딩입니다. 그냥 막 엄청 죽이고 다녀요. 그냥 보이면 죽여요. 사람이면 죽여요. 숨쉬면 죽여요. 그럼 배드 엔딩이에요. 일단 에밀리를 찾아달라고 하죠. 주인공은 이제 약간 그 지키는 거, 약간 수호자,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냐, 약간 그 여제 지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 뭐라 하지? 나 오늘 왜 이리 단어가 기억이 안 나지? 그런 겁니다. 어쨌든 뭐 황제 막 여제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호국경. 부른 거예요, 저를. 근데 얘들 이제 우리 몰아가죠, 저를. 저 문어가 사람 말했으면서 호위무사 같은 거죠. 아, 디스아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도 처음에 이 게임 할 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바로 여자를 죽여가지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바로 감옥이 갇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여제를 죽인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거야. 나를 지금 나한테 이제 누명을 씌우는 거지. 그래서 이 감옥을 탈출하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일단 기술을 알아야 돼요. 바로 엘리베이터 기술이라는 건데 이 기술은 제가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쓰는 건지. 친구가 보내온 것이라고 하죠. 저 빵 밑에 바로 크고 아름다운 열쇠가 있어요. 빵 밑에 열쇠 먹고 문 열고 오른쪽에 있는 문으로 점프. 여기서 아마 한 번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번에 성공해서 올라오고요. 올라가서 오른쪽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점프, 다시 왼쪽으로 점프, 그다음에 왼쪽 가신 다음에 오른쪽 점프, 이 위로 올라가신 다음에 앞으로 쭉 가주셔서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벽으로 가주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로 다시 엘리베이터 기술 하면 퐁 하고 올라갑니다. 도착했습니다. 좋아요. 옥상까지 도착했고요. 앞으로 쭉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 날 수 있습니다. I can fly! 이렇게 물속에서 헤엄친 다음에 나오시면 감옥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쭉 가서 오른쪽 저 앞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시면 첫 번째 챕터 끝나요. 그럼 하숙으로 갈 수 있죠. 하숙에는 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해 주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
왼쪽 앞으로. 네, 라스트 오브 스도 공포 게임 일종이죠. 앞으로 가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주셔서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가주시고 저 밑에 있는 더러운 하수구물로 뛰어들어갑니다. 야하! 어차피 워터파크나 여기나 비슷하게 더러울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신 다음에 여기 있는 병 들어주시고요. 위로 올라가 주셔서 여기서 저 시체에 떨궈야 하지만 더 빠르게 이거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돌려주신 다음에 저 앞에 있는 문으로 가신 다음에 저기 이제 길 따라 쭉 가주시고요. 스파이트 샤워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왼쪽 대각선으로 점프. 그 다음 다시 왼쪽 점프 간 다음에 쥐가 안 맞는 부분에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돌려주세요. 가까이 가면 때립니다. 빠르게 돌려주신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주시고 왼쪽으로 점프. 그 다음에 오른쪽 앞으로 가신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쇠사슬을 잡아주시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좋아요. 점프. 이 앞에 있는 함정 피해주시고요. 이 왼쪽에 있는 종이 먹어주시고 이 밑에 있는 곳에서 바로 저의 무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도와줘요. 귀족파애들이 저를 이용해서 세력을, 자신의 적대 세력을 없애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죠. 지금은 밑으로 피해주시고요. 앞으로 가서 이제 오른쪽 다시 왼쪽 점프해주신 다음에 칼을 넣는 게 더 빠릅니다. 이 밑에 이렇게 미끄러져야지 한 방에 내려갈 수 있고요. 얘 머리를 밟으시면 여러분들 낙사데미지가 입지 않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다시 오른쪽 앞으로 가서 내려가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점프 평. 그럼 이제 앞으로 쭉 가시면 이제 위에서 이상한 열차 같은 게 옵니다. 땡땡땡땡땡땡땡땡땡 무시해주시고 앞으로 쭉 가시면 돼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샘유얼이 있는 되게 예의 없게 처음부터 영감 밀어줘. 저를 이제 안내해 주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좋아요 영감, 어서 갑시다. 바이오 하자드 어떤 시리즈 말하는 거죠?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계속하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첫 번째, 이제 여태까지가 튜토리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튜토리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뒷부분이 이제 제대로 된 챕터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정한 암살의 시작이죠. 여기 보면 이전에는 암살보다는 그냥 탈출 그런거고 이제 산불게임은 끝났습니다. 산불게임은 내일이나 내일모레 편집해서 올라갈 예정으로 되어있어요. 아마 산불게임은 편집을 할것 같아. 그냥 올리기에는 너무 지루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 스토리별로 탁탁탁탁 잘라가지고 좀 보기 좋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 바이오하자드 고전 게임은 되게 안좋아요. 옛날 게임은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그냥 되게 요즘 게임도 좋아합니다. 그래픽 좋고 스토리 좋고 그런 것들. 뭐 바이오하자드 고전은 분명히 스토리는 좋지만 저는 그건 못하겠어요. 너무 옛날 거야. 그거는 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뺑님. 류아님 어서오세요. 앞으로 쭉 가주시고 이제 여기서 저기 앞에 보시면 왕당파라고 써져있죠. 그쪽에 가셔가지고 이 왕당파 친구들과 대화를 해야 돼요. 하지만 대화는 여러분들 1초면 충분합니다. 다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앞으로 쭉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 바로 우리의 천재 피에로를 만나야 되는데요. 피에로와 말도 1초면 충분합니다. 일단 저 고래 기름이 다 달았기 때문에 이 위에서 점프 거의 짭 저기 다 차 진 다음에 고래 기름을 먹은 다음에 놔두고 얘랑 말을 해요. 말을 하면 얘가 이제 뭐 필요한 게 있냐고 하는데 지금은 됐다고 한 다음에 자러 가시면 됩니다. 잘 자요. 그래가지고 쉴 수 있을 때 쉬게나 이러면 저는 이제 자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면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잤더니 몽종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들 남자가 나와요. 꿈에 왼쪽 가면 우리의 방관자가 뭔가 좀 이상해 이러면서 무시하세요. 제가 대화할 시간이 아깝습니다. 여기서 마나포션 먹어주시고 가시고 이제 포탈 전멸 쪽에서 이제 전멸. 그 다음에 왼쪽 걸립니다. 여기서 점프. 좋아요. 여기 있는 거 마나포션 먹고 다시 전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박스 열어주시고 넘겨주시고 다시 오른쪽에 있는
만화포시 먹어주시고 다시 전멸 계속 전멸하세요. 전멸 이럴려고 만화포시 많이 먹으면 돼. 전멸 다시 밑에 전멸 아 뭐야 전멸 문 열고 상자 먹고 전멸 다시 앞에 전멸 그 다음에 룸 먹고 완벽합니다. 이 룬으로 저의 초능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강화할 게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넘겨주시고 갑시다. 거의 트레이서의 이제 그 뭐냐 전멸 무한 쿨타임 노 그런거죠. 이 앞에서는 템들이 중요해요. 이 밑에 있는 공허 연결 그리고 요 주머니 주머니를 먹어야지만 동전을 줘요. 동전이 이러면 1500원이 모이거든요. 이 앞에서 전멸 밑으로 그 다음 삐에로한테 가가지고 대화를 합시다. 이제 돈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어요. 일단 처음에 우리가 사야 될 거는 바로 룬 하나와 그리고 삐에로의 영웅치료제 10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레이서가 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야 돼요. 뼈 부족해서 공허 연결을 하시면 여러분들 더욱더 능력을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조금 상향이 됩니다. 능력의 그 능력치가 더 멀리 전멸이 돼요. 그래서 뒤로 가가지고 이쪽 위로 점프해야지만 이 앞에 있는 스토리를 한번 스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 가서 시에미온한테 말을 거시면 바로 암살을 하러 갈 수 있습니다. Time is now. 암살의 시간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증류소 지구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암살을 해야 돼요. 이 게임에서 해피엔딩을 보는 방법은 최대한 적들을 죽이지 않고 딱 목표치만 죽이거나 죽이지 않아서 깨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비살성 엔딩 그리고 이렇게 살상 엔딩 이렇게 있는데 살상 엔딩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살상으로 해피엔딩을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딱 죽여야 되는 놈만 딱 죽이고 나오는 그런 엔딩을 보고 있죠. 이게 다 죽이게 되면 굉장히 또 복잡해요. 게임이 이 게임은 반대로 안 죽이고 안 들키고 이렇게 가는 게 진짜 재밌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 디사도 3도 할 겁니다. 그 3라고 불러도 되나 그거는데 어쨌든 그것도 할 거예요. 갑시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전멸 들어주시고 앞으로 투점하신 다음에 위로 올라가신 다음에 왼쪽으로 그 다음에 왼쪽으로 마나 포시 한번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먹어주시고 다시 왼쪽 아 오른쪽 위로 한 번 더 그 다음 오른쪽 밑으로 그 다음에 한 번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도 여러분들 전멸로 통과할 수 있어요. 고래 기름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 왼쪽에 있는 마나 포시 하나 호이 짠 왼쪽에 있는 룬 호이 짠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전멸 하시면 완벽해요. 김민군 어서오세요. 앞으로 가시고 가시고 전멸 쓰시고 이 위로 하신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 왼쪽 대각선 위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대각선으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신 다음에 여기서 전멸 한 번 더 거의 짠 그 다음에 왼쪽 대각선으로 가시고 저 창문으로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마나 포션이 있기 때문에 먹어주신 다음에 이 문은 기술 써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잠겨있는 문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죽여주시고 쳇바퀴일지 먹어주시고 다시 거의 짠 그 다음에 룬 먹어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 오른쪽에 전멸 쓰신 다음에 점프하신 다음에 밑으로 전멸 다시 그 다음 오른쪽으로 문으로 들어가시면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전멸 또 전멸 또 밑으로 전멸 그 다음에 여기서 강까지 I can fly! 하시면서 떨어지면 완벽한 암살 여러분들 챕터 1 이렇게 쉽게 깰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디사노드. Maybe it's not my place to say. 깔끔합니다. But men of the faith should live like barons. 마키아토님 어서 오세요. Are you ready to go? Go go go. 그래서 이제 죽인 다음에 이렇게 죽이고 다시 선술집 가고 죽이고 선술집 납치하고 선술집 죽이고 선술집 이런 식으로 게임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형님 왜 항상 몰살을 안 하나요? 1회차 때 몰살 죽었다 엄청나게 했어요. 그냥 세상 사람 다 죽였습니다, 1회차 때. 그렇기 때문에 몰살 안 한 거. 몰살은 공략이 아니에요, 로드님. 몰살 엔딩은 공략이 아니라요.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애들한테 다 들키니까 다 죽이면서 깨는 거야. 그건 공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에. 이게 다 죽이는 게 어떻게 공략이에요. 공략 스피드런이라는 건 최대한 빠르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런 겁니다. 물론 치트나 버그, 그러니까 포탈 이런 버그 말고요. 치트키 있잖아요. 약간 그 뭐라 해야 하냐. 막 총알 무한되고 막 그런 것들. 그런 것들만 아니면 게임상의 이류 게임상 이용할 수 있는 오류들, 버그들 이용해 가지고 제일 빨리 깨는 이게 바로 스피드런이죠.
그 다음에 이 왼쪽으로 저 왼쪽 저기 이렇게 오른쪽에 뜨잖아요. 저거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앞으로 가서 문 열어주신 다음에 이 밑으로 슬라이딩, 그 다음에 왼쪽 밑으로 가신 다음에 왼쪽으로 가신 다음에 오른쪽 가신 다음에 오른쪽에서 이 벽 붙어서 열심히 하시면 열쇠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 달려있는데 저렇게 비비시면 열쇠를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얘들이 이제 병이 걸린 애들인데 죽이세요 그냥. 홀짝.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룬 먹어주시고 여기서 룬이 두 개나 있어요. 이 밑에 있는 룬 고로로로로 룬도 먹어주신 다음에 뒤에 있는 곳으로 전멸로 호이짝 올라와주시고 다시 왼쪽으로 가신 다음에 한 번 더 전멸을 써주시고요. 위로 2점 열어주시고 다시 2점 올라가시고 오른쪽 그 다음에 해블락 제독한테 가시면 완벽합니다. 넘겨주시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전멸 전멸 또 전멸. I'll take you to the golden cat. I've taken Lord Pendleton enough times, believe me. 믿어요. 난 널 믿어. Time is now. 암살의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펜들턴의 형제 두 명을 죽여야 돼요. 넘겨주시고 두 명을 죽이면서 에밀리 짱까지 구해야 합니다. 선우아님 어서 오세요. 이제 황금 고양이 챕터라고 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챕터는 또 되게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어하는 챕터입니다. 되게 좋아하는 챕터인데 뭔가 좀 암살이 신나요. 이 챕터가 되게 뭔가 멋있고 신나고 그런 챕터여서 좋아합니다. 근데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서도 첫 번째 루트는 똑같습니다. 링가님 어서 오세요. 투도 공략 원래 했어요. 지금 영상에도 있습니다. 투도 또 깔끔하게 또 공략해가지고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찍어서 올 거예요. 일단 능력에서 민첩솜과 전멸을 전멸은 아니죠. 민첩솜만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이쪽으로 2점, 그다음 다시 2점. 아직 전멸을 올릴 그 룬이 없습니다. 다시 2점. 이 앞으로 얘 무시해주시고 밑으로, 그다음에 저 위로 전멸. 여기선 이걸 빼주세요. 오른쪽. 가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황금 고양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창가에 여기는 그랬더니 굉장히 부흐탄 아닙니다. 네, 이쪽으로 가신 다음에 여러분들 점프를 두 번 해주시고요. 앞에 있는 룬 먹어주시고요. 창문 나래 올라가신 다음에 저 위로 전멸, 그 다음에 저 왼쪽 가운데에 있는 문으로 전멸, 문 열어주신 다음에 이쪽 기어가시면 완벽합니다. 이쪽 문이라면 바로 에밀리가 있어요. 에밀리를 구한 거예요. 이러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멋있게 제가요 가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열쇠 먹어주시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팔로우 왜 안 뜨는지 모르겠네요. 문 연 다음에 앞에 있는 과일 몇 개 주워 먹고 앞에 있는 룬 먹고 문 연 다음에 여기서 능력 업그레이드 바로 전멸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룬이 모였기 때문에 앞으로 가신 다음에 여러분들 저 왼쪽 위로 전멸 하나 둘 보이죠? 그 다음에 이쪽을 점프 이쪽에 있는 문 있는 애를 바로 죽여줍니다. 자가연 사요나라. 좋습니다. 얘를 죽였으면 바로 뒤로 얘를 무시해주시고 뒤로 간 다음에 왼쪽으로 가신 다음에 문 열고 잘 가요. 앞에 있는 포션 먹어주시고 다시 뒤로 전멸, 그 다음에 한 번 더 전멸. 여기서 한번 막혔을 겁니다. 제가 막히고 다시 뒤로 가서 왼쪽 밑으로 전멸을 안 했네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전멸. 좋습니다. 안녕 에밀리짱. 저기 이제 뜰 때까지 에밀리를 구했다는 말이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좋습니다. 저 행방이 목표 갱신이 되면은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주시고 클라버링에 머물기 누른 다음에 목표 구조 에밀리 했습니다. 앞에 있는 포션 먹어주시고 이쪽으로 전멸 사이로 그 다음에 이 위로 2점 하시면서 올라와주시고요. 이 대각선으로 가신 다음에 이쪽 위에 있는 대각선으로 올라와주시고요. 이쪽으로 점프 제선님 어서요. 점프 밑으로 이쪽으로 해주셔야지만 낙댐이 안 입어요. 그 다음에 가시면 바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애들, 그 마녀 애들 말하는 거죠. 걔네들이 제일 약해요. 그냥 패면 죽습니다. 걔네들. 그래서 에밀리 데려가면 돼요. 이게 녹방이 아니라 지금 제가 오늘 낮에 영상을 또 찍어서 온 거예요. 좀 깔끔하게 녹화를 한 걸 찍어서 온 거고 원래는 이제 녹화를 한 다음에 보통 분들은 이제 자막을 넣거나 그러잖아요. 저는 자막 대신에 설명을 캠으로 보여드리려고 캠으로 한 겁니다. 저도 오늘 영상을 제일 잘 나온 영상을 찍으려고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 게임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녹화 영상 중에서 이게 제일 잘 나왔길래 이걸 하면서 또 보면서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어떻게 이걸 깨고 여기서 뭘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자막 대신 말로 설명을 하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녹화한 걸 해설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물약을 엄청 사고 그 물약 부족한 것들을 다 물약을 먹으면서 채우면서 게임을 깨죠.
아유 우리 못난이 에밀리 괜찮아 너는 커서 이뻐진다고. 가자. 여기서는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저 왼쪽에 있는 여성분이 목욕을 하고 목욕을 하는 파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욕을 하는 파트를 훔쳐볼 수도 있고요. 제가 벽을 뚫는 기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벽을 뚫어서 들어가서 목욕탕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도 물론 관심이 없어요. 우리들은 되게 순수하고 착하고 그런 분들만 모였기 때문에 딱히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거 복돌레도 당연히 정품을 써야죠 여러분들. 정품 쓰세요 여러분들. 정품은 사용하세요. 정품을 사용합시다 우리들. 우리 게이머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 다 정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플레이하면 안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플레이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플레이를 하면 제가 실수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보다 영상이 제일 깔끔해. 그래서 제가 조금 뭐냐 깔끔한 부분들이 안 나오는 가끔씩 막힐 때도 있는 그런 게임들은 차라리 시청자분들이 영상으로 찍어달라 해가지고 저도 한 10번 도전하면 한두 번은 완벽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생방송 하면 내가 이제 이렇게 죽다 보면 내가 막 샷건 치고 그런다고. 아 이걸 왜 못했지? 아 이거 왜 실수했지? 이러면서 다시 깰 수가 없잖아 생방송에서는. 너 여러분들 심심하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깔끔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어서 이쪽 위로 올라가서 밑으로 가셔서 다음 집도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실수할 수 있는 생방송과 아니면 진짜 완벽하게 찍어서 보여줄 수 있는 녹화방송 어떤 것들을 원하신가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 그래도 공약인데 프리님 녹화해서 하는 게 더 좋아요 이래가지고 샷건 보고 싶은 거는 1회차에서 충분히 보시면 됩니다. 항상 게임할 때마다 그리고 제가 이 정도 실력이라는 거는 생방송에서 보여줬어요. 항상 저는 거짓말을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방송을 보달라 해도 거의 90%는 이걸 따라할 수 있어요. 95% 나머지 5%는 이제 게임이 길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번쯤은 이제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벽을 통과하는 기술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세 번 만에 성공하고 이럴 때가 있어서 나 그것조차도 보기 싫어. 그럼 5초 더 걸리거든요. 그럼 스트레스 받아요. 한 번에 안 뚫리면. 좋습니다. 여긴 쉬워요. 일단 오른쪽 대각선으로 올라가시고요. 점프 두 번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벽을 뚫는 기술로 거의 짠! 이렇게요. 깔끔하잖아요. 좋습니다. 여기서 내가 오류를 찾아냈어요 여러분들. 내가 왜 이게 안 깨졌냐? 너무 빨라서 그래요. 여기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려서 새 목표, 새 목표 같을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가시면 완벽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키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앞으로 전멸 거의 짠! 드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으로 점프 두 번 하면서 전멸, 밑으로 점프, 다시 전멸,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곳으로 전멸, 왼쪽에 문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빼줘야지만 CMEO를 올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전멸, 위로 전멸, 그 다음에 다시 전멸하신 다음에 저 문으로 들어가시면 완벽합니다. 그 맵 뚫는 거는요 제가 기술 설명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어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이쪽으로 전멸, 다시 전멸, 그 다음에 후쩍 한 다음에 저 밑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시면 완벽합니다. 좋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소콜라포를 납치해야 되는데 왼쪽으로 전멸 쓰신 다음에 왼쪽 위로 다시 전멸 써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시 전멸,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 여기서 내 잘못 마칩니다. 아 진짜 여기서 멘붕 와. 아 진짜 깔끔하게 깨고 있다 이러다가 다시 찍을까 하다가 아이씨 이거 뭐 시촌데 뭐 이러면서 게임 깹니다. 내려가고 이거 잘못하면 죽어요. 꼭 풀피를 만들고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이렇게 소클로포를 납치한 다음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소클로포는 천재예요. 천재 과학자야. 피에로와 거의 견줄만한 천재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 소클로포와 피에로가 이 역병을 같이 이렇게 이겨내는데 꽤 큰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클로포 과학자를 납치해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클로프를 협박을 해야 합니다. 우리 편을 만들기 위해서. 아 나 진짜 이렇게 깔끔하게 찍으려고 내가 진짜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나 오늘 몇 시간 동안 뒷싸워도 했는지. 좋아요. 납치해 왔어요. 이 원숭이 같은 아저씨를요. 하지만 얘와는 대화를 여러분들 1초 이상 하는 거는 사치입니다. 무조건 넘기세요.
가주시고. Corvo, wake up. 여자 목소리가 들려서 눈이 뜨지만 에밀리입니다. 굉장히 실망하죠. 그래 그래. 여기서 쉬고 있어, 놀고 있어. 딸이에요, 얘가 친딸. 팔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 가신 다음에 여기서 회전 내려가시고 밑으로 그 다음에 저쪽 오른쪽에 있는 소콜로포가 있는 방으로 전면에서 들어가시면은 소콜로포와 대화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협박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협박을 하냐? 그래야 더 빨라요. 대화할 시간이 바로 갈 수 있거든요. 바로 실명한테 갈 수 있어요. 좋아요. 가셔가지고 이 루트가 제일 빠릅니다. 선택지에 따라서도 약간 시간 초과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껴요. 껴가지고 당황해서 다시 전면 씁니다. 이준영님 어서 오세요. That'll be fun. But not for everybody. You ready? 이제 무도회로 가는데 내가 무도회는 아직 내가 완벽히 못 알아냈어. 그러니까 내가 무도회는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류인지 뭔지 내가 지금 내가 깨는 방법에서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흰색 가면 애를 죽이라고 해서 흰색 그 옷 입고 있는 애를 정보를 알아내고 흰색 옷 입고 있는 애를 죽이면 클리어가 돼야 되는데 흰색 옷 입고 있는 애를 죽였는데 클리어가 안 되고 검은색 옷 입고 있는 애를 죽이면 흰색 옷 입고 있는 애를 죽였다고 클리어가 뜹니다. 그래가지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호의경이었는데 그 여자랑 막 그렇게 막 사랑을 막 그 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뭐 딸이 있겠죠. 이쪽으로 전멸 그 다음에 이 위로 전멸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서우경한테 가서 편지를 여기 있어요. 좋아요. 저희는 이제 위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올라가서 이쪽으로 아니야 랜덤은 아니야 이게 랜덤 아니야. 왜냐면 봐봐요 올라가서 여기서 원래 사실 정보를 얻고 누가 진짜 범인인지 알아내는 건데 이게 랜덤인 건 맞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낸단 말이야 누가 그건지. 그래서 제거해라 이제 목표물에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도 내가 알아내 뜨잖아요 저기. 내가 지금 서류를 본 거야 누가 목표를 뭐가 뭘 입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갔는데 얘가 안 죽어. 목표가 갱신 안 돼. 그래서 여기 가서 얘를 죽이면은 이제서야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에스마 보일이 제거되었다는 목표가 갱신이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이 통하더라고요. 이 방법이 다 되긴 되는데 어쨌든 저거는 정확한 내가 시스템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 어쨌든 여기서 앞으로 이게 한 41분? 거실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셔서 아 제발 얘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서 이 내가 얼마나 지금 완벽한 걸 원했냐면요 이 배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두 번 안에 모두 그러니까 한 방에 못 올라갔다고 영상 다시 찍을까라는 고민을 내가 한 200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야 그냥 가자 풀이나 저거 1-2초야 그래봤자 이러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됐죠. Lord Pendleton said he would meet us here. 계속 영상을 찍는 거예요. 진짜 완벽함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도 이게 말 안 하고 진짜 방송 안 하고 핵 집중해가지고 한 10판 하면 한 번쯤은 진짜 완벽한 판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찍는 건데 아 그래서 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더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배를 한 방에 못 올라가는 게 너무 화나는 거예요. 아 여태까지 앞에서 잘하다가 아 그럼 왜 깔끔히 못 들었지 이러면서 근데 다시 할 그 체력이 안 됐어. 내가 어제 배틀그라운드 하고 밤샌 상태로 찍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얘랑 말 걸고 얘는 넘길 수가 없어서 짜증이 나요. 그래서 얘는 나한테 지금 비호감입니다. 기회만 되면 죽였는데 아쉽게도. 아 그쵸 게임들은 여러분들 되게 창의적인 게 많아요. 아 저는 무조건 전멸가 저는 1회차 때는 되게 막 시간도 막 찍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은 전멸과 그 뭐냐 민첩성 말고는 찍지 않습니다 스킬. 두 개면 이 게임을 깨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이게 옛날에 1회차 했던 영상이 있진 않겠지만 생방송을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되게 옛날에 했거든요. 시청자 막 50명일 때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시간 막 조종하는 것도 찍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 두 개만 찍죠. 여기가 이제 그 대섭정 대접정? 대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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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비슷한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확 바뀌는 게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 귀족 애들 아니 그 왕과 아니 뭐라 하냐 그 황제파? 나를 어쨌든 유명으로 이렇게 만든 애들 걔네들의 세력을 죽이는 데는 여기가 마지막 타인데 원래 여기가 진짜 빡쳐요. 여기가 그 처음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일단 여기 수로 올라가는 것부터 빡쳐요. 이 맵을 올라가는 것부터 화가 나요 막. 그런 챕터인데 하지만 이 방법을 쓰시면은 저기 가운데 있는 수로를 힘들게 올라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왕당파 어쨌든 이 위로 올라가서 내가 여기서 두 번을 실패해. 여기 안 올라가지고 그래서 왼쪽 가서 하려다가 아니 다 오른쪽이 더 편하겠다 하면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올라가고 이렇게 하시면 엘리베이터 기술이라고 하죠. 이 기술을 쓰시면은 바로 여기 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멸, 여기서 전멸, 여기서 전멸, 여기서 마나 포션 먹는데 세 번인가 네 번이나 점프해. 한 번, 두 번, 세 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 문 아 이것도 마음에 안 들었었어. 그래 가가지고 가서 앞에 있는 마나 포션 먹고 위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저쪽으로 호이짝, 그 다음에 위로 호이짝. 비밀번호는 바로 935입니다 9 3 5. 좋아요. 문 열고 위 왼쪽에 있는 것만 빨리 먹고 돌아가세요. 왼쪽에 있는 곳으로 전멸 호이자. 여기서 바로 피카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피가 풀필 때는 한 번 정도 버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내가 먹었던 거를 꽂아주시면은 챕터 클리어입니다. 여기서는 뭐 밑으로 내려가도 되는데 피카츄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내려가는 방법은 바로 여기서 내가 한 4번쯤 성공해요. 3번 아 5번이군요 좋아요. 이렇게 가시면 바로 한방에 문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빠르죠. 좋습니다. 그 다음이 앞으로 전멸. 요때 내가 피가 왜 달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까 떨어지면서 약간 낙하하면서 떨어져가지고 낙사 데미지가 좀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피가 달아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이 밑으로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다시 다음에 세미언한테 가시면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편도 공략이 있어요. 이 편도 40분 컷이 있는데 코르보와 에밀리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있는데 근데 내가 이 편은 좀 더 빨리 깰 수 있는 루트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편도 다시 한번 녹화를 할 것 같습니다. 디사워드 한글 패치가 그쪽에 있어요. 이 스팀에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 있습니다. 그 다이렉트? 거기에 있어요. 그쪽에 있고 그거 말고도 그 이메일을 보내서 한글 패치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글 패치가 다이렉트 게임즈에서도 한글 패치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그 게임 제작사한테 스팀 사신 분들은 스팀에서 샀다는 그거를 인증 코드를 그 보내면은 거기서 한글 패치를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둘 중 하나 하시면 됩니다. Me, I think I'll just linger out here if you don't mind. Reflect on things. 아니요, 스팀도 이브리딘 지원 안 돼요. 그 이브리딘도 한글 패치 하시려면요, 다이렉트 게임즈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이렉트 게임즈가 한글 패치를 해주는 게임이 몇 개가 많아가지고 가끔 하나 화가 나요, 저도. 저 이브리딘 두 개 구매했어요. 저 다이렉트 게임즈에서도 이브리딘 있습니다. 비켜 에밀리 죽여버리기 전에. 그 다음이 앞에 있는 말 건배. 독을 원샷 한 다음에 바로 독이거든요 저게. 이 위로 올라와주시고 올라와주시고 윤승희님 어서오세요. 아 이 맛이야 이 고통 이걸 즐기는 거지. 하 좋아 이러면서 이제 독의 맛을 음미하면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세뮤얼이 독을 반만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은 게 아니죠. 내가 그래서 죽은 게 아닙니다. 파도님 어서오세요. 젤시까지 다 해줍니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브리그모어는 내가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내가 장담을 못하겠네. 내가 안 해본 DLC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을 못 해주겠어요. 저도 DLC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브리그모어는 그 다우트는 했었는데 다우트는 몇 분 컷이었지? 9분 컷이었나? DLC? 9분 컷인가? 8분 컷인가? 11분 컷인가? 했습니다. 분홍소희님 어서와요. 아 시원해. 아 여름이니까 물장난 가고 싶다. 근데 요즘 수영장 너무 무서워요. 아 뭐 날 것 같아. 김강수님 어서오세요. 아 그렇게 허전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 설명해주는 재미도 있고 내가 했던 플레이이기 때문에 내가 또 알고 있어서 미리 얘기해주는 것도 재밌고
아, 오늘 배그 이거 끝나고 할 겁니다. 오늘 랭킹 1000위 안에 들어서 세 자리 숫자까지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금방 끝나요. 한 6분이면 끝납니다. 프리님 구독자가 105만 명으로 그렸다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제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마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더 누를수록 저가 더욱더 힘이 나서 앞으로 더욱더 재밌는 공략과 여러가지 게임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아 목소리 봐. 네, 다우드죠. 다우드 능력이 진짜 좀 사기야. 얘 능력이 좀 좋아요. 다우드가 부러워요. 아 수요일 날은 랜덤 게임을 한다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마다 하는 게임 다 달라요. 월요일은 무조건 공포 게임이고요. 화요일, 수요일은 랜덤 게임이에요. 내가 공략 게임 할 수 있고 공포 게임 할 수 있고 병마 게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팍 기절을 시킵니다 저를. 목요일은 토크 방송이고 금요일은 뭐 시참 합방이고 토요일은 뭐 천김의 왕이고 일요일은 공략 게임이고 이 뒤에서 추점하면 넘어가 됩니다. 넘어가져요. 맞아요. 이 부분이 제일 짜증나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 독 마시고 다우드한테 이렇게 잡혀가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화가 납니다. 팔로우 고맙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 라따뚜이를 무시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미친 듯이 벽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가면은 씁니다. 아이리엘님 어서와요. 열어주세요. 이 바보같은 놈들 나를 벽돌과 지녔다니. 좋습니다. 이쪽으로 전멸 쓰시고 포션 먹어주시고 빵 먹어주시고 밑으로 전멸, 그 다음 이 앞으로 전멸. 뼈부적은 공허 연결 말고는 딱히 도움이 안돼요. 이 앞으로 전멸해서 올라가신 다음 여기서는 점프를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까지 못 올라옵니다. 이게 약간 기술인데 투점하면서 그 중력 약간 받으면서 점프를 하셔야지만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요. 열쇠 먹어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전멸,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문으로 가시면 완벽합니다. 좋습니다. 이 앞에서는 이제 왼쪽으로 전멸해주시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쭉 가주셔서 여기서 정말 잘 맞춰야 돼요. 저기 정확히 올라가셔서 전멸, 앞에 전멸, 앞에 있는 포션만 먹어주시고 피해주시고 피해주시고 열쇠 먹어주시고 얘가 기술 쓰든 말든 알바 없다 하면서 무시하시고 절로 도망가세요. 포션 먹어주시고 다시 이 밑으로 전멸 쓰시고 이 왼쪽 밑으로 전멸 쓰시면서 오른쪽으로 돌아주시면은 바로 쇠문이 나옵니다. 철문이 나와요. 이 철문으로 가신 다음에 터널로 이동하시면 완벽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왼쪽 꺾어주시고 바로 다시 전멸 써주시고요. 다시 여기서 이제 오른쪽 꺾어주시고 점을 써주시고요. 내가 너무 마나 포션을 아꼈어. 내가 혹시 나중에 부족할까봐 플레이하면서 너무 아꼈어. 지금 이렇게 너무 아끼는 모습이 보여서 조금 화가 납니다. 더 빨리 깰 수 있었을 텐데. 나 앞으로 점을 쓰고 앞으로 점을 쓰고 왼쪽 대가 썼는 점멸. 나 앞에 있는 고래 기름을 이때도 화났어요. 아유 젠장아 다시 할까 이러면서 다시 그 앞으로 가서 이 밑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뚫기가 제일 힘들어요. 여기 기술 쓰기 제일 힘들어서 저도 여기 한 방에 성공 못합니다. 항상 저도 여기서 항상 한 방에 성공 못하는데 길면 1분도 여기 있는데 그래도 한 5번, 6번 정도에 성공하거든요. 이제 슬슬 성공할 때 됐는데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밑에 물로 보로로로로로로로 좋아요. 가신 다음에 저 앞에 있는 곳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올라가시고 앞으로 가신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대각선 이렇게 점프하시면 이것도 기술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왼쪽 올라가시고 여기서 에임을 잘 맞춰야 돼. 에임을 잘 맞춰야지만 저기가 보여요. 이렇게 가시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이쪽 위로 점프, 이쪽 위로 점프, 오른쪽 열쇠 먹어주시고 문 열고 이쪽 대각선으로 점프 전멸 한 다음에 문 열어주시고 다시 전멸해서 이 앞에 있는 일지 먹어주시고 다시 오른쪽으로 문으로 들어가시면 완벽합니다. 문 열어주시고 뒤로 가서 이 위로 전멸,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곳으로 전멸, 그 다음에 이렇게 뺑그로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점프해서 전멸, 이쪽에 있는 거 켜주시면은 쉐미얼이 와요. 와라 쉐미얼! 쉐뮤 쉐뮤! 좋아요. 이 세미어가 세미어로 옵니다. 그럼 세미어한테 빠르게 달려가서 이 이상 안 가집니다. 이 이상 가서 세미어를 동안 기다렸다가 올라가서 아시면 바로 미션 컴플리트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예요 여러분들. 게임을 깰 때까지는 단 2분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배 셔틀. 갑시다. That's one more trip across the river to where it meets the sea. That's where the Lord Regent was building his new lighthouse. Ought to be something to see.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마지막 암살의 시간입니다. I suspect Havelock Martin and Lord Pendleton landed there a while ago and went into the lighthouse. Knowing them, they're not giving up without a fight. 아, 트위치분들 반가워요. 디스너드 제가 한 1년쯤 했습니다. 1년 반? 아니 나 2년 했구나. 2년 했다. 2년 했어. 2년 정도 했어. 아, 1년 반에서 2년. 나도 정확히 막 아, 오늘은 디스너드를 처음 왔나 이러면 달력에 체크하는 게 아니어서 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디스너드 진짜 한 저도 한 40번 정도 깬 게임이에요. 30번 정도 깬 게임이에요. 30, 40번? 엄청 많이 했죠. 오늘만 10번 깼어. 오늘 좋아요. 아,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전멸, 그 다음에 저 대각선 위로 전멸 해주시고 올라와주시고,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 앞에 있는 마나 포션 먹어주시고요. 이쪽 위로 전멸, 그 다음에 왼쪽 가서 이쪽 위로 전멸, 다시 올라와주시고,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점프보다 더 빠르게 전멸을 쓰셔야지만 아슬아슬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기술이 또 달라요. 이게 투점 기술이, 투점하면서 전멸하는 기술이 은근 또 까다롭기 때문에 되게 감각을 잘 익히셔야지만 저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엄청 연습하죠. 진짜 엄청 연습해요. 저도 포탈 같은 거는 제가 찾아내는 것도 있고요. 외국인 분들 중에서 이제 월드 레코딩 세우시는 분들 걸 참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작 게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제가 만들어요.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게임들은 제가 만드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좀 참고해서 제가 연습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예, 앞으로 가서 저쪽 대각선으로 전멸. 그 다음에 무시해주시고. 무시해주시고, 전멸. 위로 올라와주시고, 이제 여기서 전멸해서 이 앞에 있는 열쇠 먹고 얘 무시해주시고, 왼쪽에 있는 에밀리한테 말을 걸면 끝납니다. 너는 여자보다는 암살자 스타일이야. 내가 미래를 봤어, 에밀리야. 넌 잘 죽여, 아주 끝내주지. 이렇게 여러분들 해피엔딩을 보게 됩니다.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제가 공략 방송과 앞으로 신작 게임들 클리어, 최초 클리어들을 막 이렇게 하는 데는 여러분들의 힘이 저한테 굉장히 또 큰 힘이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디스아너드 공략은 끝났고요. 오늘 방송은 배틀그라운드 랭커가 되는 그거를 찍을 때까지 또 할 겁니다. 오늘 방송 정규 방송은 끝이에요. 내일 정규 방송은 토크쇼기 때문에 내일은 또 게임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일은 그냥 저와 토크를 하러 토크쇼 되게 재밌습니다. 은근 진짜 재밌어요. 은근 숨겨진 꿀잼이야. 그러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내일 밤 9시에 정규 방송을 하고 저는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뒷부분은 볼게요. 저는 항상 9시에 시작합니다. 항상 밤 9시. 항상 밤 9시고 한 이제 켜낭 같은 거 말고 신작 게임이나 켜낭이나 뭐 긴 게임들 할 때 말고는 평균적으로 한 3시간 정도 방송을 합니다. 평균으로 한 3시간 정도 정규 방송을 끝내고 12시쯤 가까워지면은 저는 이제 보통 배틀그라운드 랭커를 찍으러 도망갑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방종을 하고 랭커 배틀그라운드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어쨌든 디스아너드 여러분들 녹화 종료하겠습니다.